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전하셨을 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원했고, 그래서 한 가문을 택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 떠나게 하시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옛 모습, 옛 자아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떠나고 싶은 사람을 붙잡아 두시기도 합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떠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실은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또 이 땅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하죠.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자라셨지만 또 갈릴리로 가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역시 흩으셔서 전 로마 제국의 영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게 하실까? 그리고 그 떠나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실은 이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도 받고요, 훈련도 받고요, 그렇죠? 성경도 있어서 성경 가지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들을 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손에 성경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반응했습니다. 자, 제가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번지점프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번지점프가요, 이렇게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번지점프 비슷한 경험은 있는데, 번지점프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 번지점프가 굉장히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뛰어내릴 때이 긴장감도 잠못 크죠. 하지만 이 뛰어내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어디론 이게 이 줄이 팽팽해지면 끝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줄이 갖고 있는 탄성 때문에 이 떨어진 사람의 몸이 확 들려 올라갑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확 들려 올라갈 때
굉장히 오싹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 번지점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지점프하는 기회가 없다면 참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어요. 어디에선가 막혀있고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제가 번지점프를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번지점프냐면 영적인 번지점프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 몸을 던져야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번지점프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분명히 아래를 향해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떨어진 자리를 위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질 준비를 합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떨어진 곳을 위에서 조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높은 곳이요, 지위가 높은 걸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높은 곳은 멀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적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먹을 풀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번지점프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더 떨어집니다.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한 번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잘 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자,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도전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냐면 그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을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족의 침입과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자, 직장을 옮길 때 다음에 어디를 갈까 예상하고 그것을 접촉해서 확실하다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현 직장에서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길과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제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교수가 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저에게는 쉬운 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의 어떤 한 방향을 정하고 제 성격이 형성됐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거기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제가 원하는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사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중국사 공부로 석사까지 하고서는 박사과정은 중동사로 바꾸게 됐습니다. 제 전공을 하나님이 트셨어요. 그리고 하버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어렵지만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의 과정을 마쳤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저는 2년 정도 사역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들어갔는데 1년쯤 지난 순간에 다른 학교들이 이제 한번 우리 학교에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게 뜻밖의 도전을 주십니다.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런데요, 그 도전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떠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이겁니다. 그 달콤한 초청에 저는 예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시간까지 있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다.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 예.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제가 몽골 땅을 떠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를 보고 온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그들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더 이상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을 더 이상 내 품에 둘 필요가 없어서 떠나보낼 수 있을 때 그때가 부모의 보람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몽골에서 쌓은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몽골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몽골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야 다음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누리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생활 속에서도 제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안식년 가서 갑자기 또 아기가 생겨서 애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를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더 이상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안 해도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집에서 애만 볼지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역에 대해서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학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일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 차례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제가 샌디에고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집회 가운데 딱 30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집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여기에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들으러 왔다.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가운데 강사분이 이렇게 인용한 한 성경 내용이 제게 와서 박혔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서 사무엘이 축복하기는커녕 노여워하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사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흩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가서 나무라고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막 애쓰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적군을 바라보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한테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둘이서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저들이 오라고 손짓하면 쳐들어가자. 그들이 만약에 오겠다 그러면 그때는 쳐들어가지 않는 것을 사인으로 받자. 그리고 기다렸는데 그들이 오라고 그럽니다. 쳐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 몰라. 여러분, 요나단은요, 어쩌면, maybe,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나는 일하기 시작하겠어. 먼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자각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몸을 던졌을 때 블레셋 군대에게 큰 진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가 와해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적군에게 쳐들어갑니다. 아, 문제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흩어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구나.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마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컨펌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준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완전히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내는 누워있고 제가 이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가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박혀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상황적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한테 필요한 건 가정이다, 여길 지켜라 라는 거였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갑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왜 이렇게 가둬만 두세요? 제가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요, 책 쓰러 왔지만 책 쓸 엄두도 못 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장을 보고 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얘들아, 아빠 트렁크에서 짐 좀 날라라. 냉장고 앞에 갖다 놔줘라. 아이들이 힘자랑하면서 열심히 나릅니다. 저는 옆에서 박수 쳐줍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제가 일하는 거 덜려고? 예, 일손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돕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도와줘라고 초청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초청을 아이들을 초청하지 않고 혼자 일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잔디에 잡초가 많이 자란다고 개고장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장하고 그 제초제를 사다가 잔디에 뿌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저희 셋째 아이가 그걸 보고 아빠 물총놀이 한다 그러면서 좋아서 자기가 같이 쏘겠다고 나옵니다. 안 돼, 들어가 있어. 제가 아이의 도움을 그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들여보냅니다. 혼자 그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너 강도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애들 깨워서 아이들의 도움을 요청하겠니? 그때는 아이들을 재워놔야 된단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 목적의 대학을 세우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그때 제 안에 안도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실은 제가 대학 사역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그 일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것은 나의 일이란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내가 일하지 않고 그 한 곳에 묶여 있게 하시는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은 뭔가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과의 동행 가운데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믿음의 아버지로 자라가고 믿음의 가장이 되어갑니다.
자,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하여 열방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겠다. 자, 그것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 분들은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에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 그것도 그런 겁니다. 야, 복 있는 지역에 가서 적당히 묻어 살면서 그거를 좀 영향받고 전수받고 그래서 같이 묻어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이는 나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아들은 서울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 양이 안 차. 서울 중에서도 더 좋은 데가 있네. 예, 무슨 구가 좋다더라. 거기서도 양이 안 차요. 미국이란 데가 있대. 영국이란 데가 있대. 예, 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를 제가 여러 곳 가봤는데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학군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집을 새로 지은 동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땅값이 오를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보통 그 지역에 밀집해서 살아갑니다. 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방향은 그쪽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에 동참하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네가 복이 되라. 그래서 복 없는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저주받은 사람들인 가나안 족속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당시 농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자, 이 롯은 같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이제 갈라지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가 물이 많고 풍요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 그래서 어디가 풍요로운가를 보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복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빌붙어서 복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의인으로 살아가질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버립니다. 그 딸들이 어떻게 돼요? 남봉군들한테 시집가게 되죠? 결국 나중에 아버지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손과 대적하는 자손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이마트도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카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 코너 있고 여기를 어떻게 두고 떠나. 결국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대 위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뛰어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번지점프가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누가 떨어지면 확 멋있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끔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은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뭐 쇼를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스릴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확 밀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떨어질 뻔했잖아. 장난치지 마. 떨어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 다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기서는 이제 물질이신이긴 한데.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발을 땅에 대고 있는 사람은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도전 가운데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복음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자신을 쳐서 종의 신분이 돼서 이란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란의 종교 지도자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미혼 여성들이 아랍권에 가정부 보모로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그 집안의 아이들을 크리스찬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만한 건강만 있어도,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부 노릇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 살길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볼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우리는 복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 받는 복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흘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라 하실 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옛 삶으로부터, 나의 옛 자아로부터, 내옛 버릇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또한 명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08년도였나요? 2007년도였나? 해외여행, 좀 해외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일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좀 자주 비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한테 2주 만에 또 집을 비워야 된다고, 한 일주일 동안 또 외부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빠 또 나가요? 네, 제가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들아, 아빠가 이번에 나갔다 올때 한국 들를 건데 말이지, 너희가 좋아하는 이마트에서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올 건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 선물! 그러면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정 마치고 한국에 들렀을 때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전화를 받은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인 걸 확인하고 첫 마디가 아빠, 내 선물 샀어요? 예, 뭐 아빠 안녕하셨어요. 뭐 아프신데 없어요.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선물 내놓으라고. 예, 선물에 이제 제가 빚진 마음이 되니까 좀 왠지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예, 서현아. 너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선물. 제가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귀찮다는 듯이 엄마 바꿔줄게요. 예,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왠지 그냥 전화를 끊기가 서운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한 번만 더 바꿔봐요. 그리고 둘째 아이하고 다시 이제 전화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선아, 아빠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잘 대답해봐.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이번에는 아이가 좀 뜸을 들이면서 생각을 합니다. 선물. 네. 제가 선물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아이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가지면 선물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실은요, 아빠를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보다는 선물을 원했어요. 왠지 아세요? 아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선물 사주는 걸 너무 기뻐해. 그리고 아빠와 같이 있으면 선물은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어.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 그게 실은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렇죠? 예. 아, 읽는 시간이 없었네요. 자, 오늘 읽으려고 하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인데, 그거를, 11절부터 32절, 그 중에서 특별히 21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 지금, 중간에 끊고 이것을 읽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그 본문이 나올 때마다 그냥 살짝 눈 돌려서 보세요. 예. 자, 여기 이 내용에 보면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고요.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를 할때 이것을 세 편의 설교로 나눠서 하는데 오늘 이세 개를 묶어서 한 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한된 시간 안에. 자, 여기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없어도 될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빠가 갖고 있는 선물만 원해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주세요. 이것은요,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줄수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실은 나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아버지 재산만을 원해요. 이런 아들은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가부장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꺼이 그 유산에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한테는 유산의 3분의 1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 3분의 1 몫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유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고대 유대 땅에서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포도원, 농장, 그 다음에 밀밭, 뭐 이런 부동산입니다. 이것을 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그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가 현격히 줄어들고 그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 재산을 살아있는 중에 파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감행합니다. 왜?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아들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강요로, 강제로 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강요하시기보다는 기다리는 쪽을 택하십니다. 자, 우리가 간혹 그걸 잃어버릴 때가, 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조급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면, 거부하면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십니다. 이것은 사단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고 침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길 원합니다. 강요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재촉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참 필요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몽골 사회에 가장 큰 결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이 러시아가 몽골을 지배하려고 하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과 담배를 아주 싼 값에 보급했습니다. 거의 무료로 나눠주다시피 했습니다. 실은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도 그겁니다. 자, 술과 담배를 공급하게 되면요, 주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인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술을 먹으면 주정을 합니다. 네, 술을 취할 때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을 하는데 이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가 가정에 주는 어떤 피폐함이 있죠. 들어없고 가족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팍 분을 내다가 쓰러져 잡니다. 다음날 일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예. 네. 우리나라 말에 흉 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죠. 자, 제가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하고도 사역해보고, 현지인들하고도 사역해보는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했고, 또 아버지를 충분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건데요. 특별히 권위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처음엔 굉장히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서로 감정을 내어놓고 소통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러다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팍 폭발합니다. 근데 그 폭발할 때는요,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요,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아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당신들은 모른 척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요, 권위자하고 지속적인 트러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비주류로 따돌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갖게 돼요.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냐?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교지에 나온 선교사님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무엇이 있느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몽골 아이들한테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설교한 날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회개한 게 아니라 아이들 중에 이렇게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정말 화나요. 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요, 그런데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자,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몽골 사회에서만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현대사회가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결핍.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애가 있었어요. 잘못된 방식의 자기애. 자기에 대한 집착이 컸기 때문에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자기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아내가 한 번은 그 선교지에 가서 한 2년 차 됐을 때였는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았대요. 아내서부터 야, 차라리 죽어버려. 죽는 게 나아. 네 인생 불쌍하다. 차라리 죽어버려라. 뛰어내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충동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주는 소리야 라는 걸 알면서도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다고 저한테 이렇게 토로했을 때 저는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내려놓은 책 나오고 난 뒤였는데 이렇게 막 외부에서 집회 요청이 많았을 때였고요. 그때 뭐 한번 말씀을 전하면 막 울음바다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한 어떤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가정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영적으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선교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 제가 처음에 쓴 방법은 뭐였냐면요, 아내를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 네, 굉장히 무식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이 바꿀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근데요 그때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별 가정 집회를 갖겠다고, 일주일 동안 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그 가정 예배 때 설교도 하고 그러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뭐 선포하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내한테 통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지. 자, 제가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여성분들이 막 그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힘든 얘기 막 이야기할 때 정답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다면서요? 아, 그렇게 힘들었어? 아, 어떡해. 아, 참 마음이 아프네.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라면서요? 그거면 다 된다면서요? 근데요, 남자들은요, 자꾸 정답을 제시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꾸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러면서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여자들이 더 똑똑해요. 정답은 이미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사실을, 그 위대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한테 정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건데 아내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내가 시름시름 앓는데요, 뭘 먹으면 다 토하기 시작했어요. 배짝배짝 말라갑니다. 설사하고 토하고 복통하고. 자, 그러던 중에 또 저는 그게 이메일을 많이 받았는데 이메일 중에 어떤 이메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은 책을 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고 나를 안아줬는데 그때 우리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면요, 제 책을 읽은 독자의 삶에서는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작 그 책을 쓴 저자의 삶은, 그 가정은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내가 처음에는요, 내적 치유 과정을 참여해 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좀 풀어버려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프랙티스를 해봤는데, 그때 잠깐 시원해진 것 같았고, 또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뭔가 사소하게 걸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아내가 그 일주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코스에 잠시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 코스는요,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좀 재밌죠? 선교사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인데,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에 대해서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교육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좀 생소했어요. 하지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이렇게 격려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아이를 맡아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제가 이제 라이드 해주러 갔었는데, 아내가 돌아오는 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우울증 이길 수 있게 됐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둘째 날부터는 뭘 먹든지 토하지도 않았고 다 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내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요,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통곡을 했대요. 선교사는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슨 이야기일까? 자, 아내가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울증의 배후에 자기 연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건 이런 거죠.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정말 비참하게 망가져버렸어. 참 억울하다, 내 인생. 그것이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억울해. 달콤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씹고 씹고 또 씹으면서 점점 우울해져 가요. 그쵸? 여러분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 나는 피해보고 있어.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그 나쁜 녀석! 뭐 이래가면서.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기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더 우울해져요. 자, 그런데 그 우울증, 그 자기 연민 배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요,
자신을 뭐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 존엄한 모습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 명심해라. 정말로 말세가 일어나니,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맨 앞에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죄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례히 행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맨 앞에 가장 중요한 말을 던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 근데 보니까요 이 시대는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TV 광고를 보면은 TV 광고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돼. 그리고 너는 존경받아야 돼.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 너는 소중한 존재니까 더 편리해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거를 가져야 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굽히지 않는 두 자아 간의 충돌. 그 충돌이 세면 셀수록 드라마가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냐면, 나는 충분하게 대접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의 어떤 불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겨우 이 정도 대학에 만족할 수 없지. 내가 겨우 이 정도 직장에 이 정도 대우로 만족할 수 없지. 나는 더 소중한 존재야. 자, 아내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가 물론 세례도 받았고요, 참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실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아내는요 교회 안에서도 참 모범적인 착한 교인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그 미국에 있었을 때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이런 교인 셋만 있으면 내가 새로 나가서 개척할 수도 있겠다, 그럴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적어도 선교사 남편 따라서 몽골 가고 인도네시아 가서 아기 키우면서 잘 사는 거 보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죠? 네? 그 정도 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요
착해지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걸로 치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천성적으로 착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하고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는 그냥 자기의 착함을 더 빛내주는 액세서리였을 뿐이에요. 그러던 자신이 착해지려고 해봤는데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스트레스가 오고 또 남편은 집을 또 비우는데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해야 되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좀 힘들게 하던 시기였어요. 엄마를 안 떨어져요. 막 엄마 자꾸 우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그냥 침대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 어린 것을 내가 침대에 던져버리고 내가 엄마 맞나?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신은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어린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한 분이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와이셔츠에 sin, 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스카치 테이프로 종이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더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우면 옷을 벗어요. 나는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봐요. 옷을 벗겨봅니다. 죄. 죄가 너무 많군요. 내가 뜯는 걸 도와줄게요. 그러고 열심히 뜯어줍니다. 깨끗해졌죠?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찬양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 우리 죄가 저렇게 씻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떼버릴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격의 자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물든 자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좀 고깝게 보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누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지그시 밟는 말을 한마디 했다. 한 예로 이런 거 있죠? 오늘 모처럼 좀 이렇게 그럴싸한 옷 입고 왔는데 좀 그 옷을 보고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옷만 잘 입으면 다야. 그것도 평소에 좀 기분 나빠하던 친구인데 그런 말 하면 확 뒤집어지죠. 예.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송장한테 화살을 쐈을 때 송장이 화살 탁 맞고서 아파.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죽어서도 피해자야. 분해, 억울해, 억울하다 내 인생. 슬퍼.
그런 소리를 내던가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자, 안 죽은 겁니다. 그죠? 예, 네, 안 죽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같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아들은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갑니다. 자, 돼지우리로 갔을 때가 중요해요. 그때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아들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아들이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두 살이 넘어서까지 이제 기저귀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기저귀를 늦게까지 채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이를 좀 오래 기저귀를 채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자각하는 이제 자각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 어느 시기에 제가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제가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후다다다닥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보니까 그 침대와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가 왜 숨었을까 보니까 집에서 냄새가 나요. 아, 이 녀석 쌌구나. 제가 감을 잡고 아이한테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현아, 이리 나와. 아빠가 씻어줄게. 너 쌌지?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 지금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조용히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다려봤습니다.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빠는 나를 불결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빠는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할지 몰라. 아빠는 내 냄새 때문에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싼 똥을 치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면 살이 문드러지고 뽀로지가 나겠죠.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제가 기다리다 못해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나와! 에이! 끌고 나갑니다. 화장실로 데려가서 기저귀 벗기고 샥 씻겨가지고 새 기저귀를 탁 채워줬습니다. 어때, 엄마? 기분 좋지? 끝도. 아이는요, 아빠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를 몰랐던 거죠. 자, 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중에 많은 부분은요, 어려서 갖게 된 오해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도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빠를 오해합니다. 아빠의 실체를 이해하기까지는, 아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애정을 이해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제 제가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한 4살 때쯤 됐는데 얘가 그 장난감 가게 가면 뭘 자꾸 들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사달라고 졸라요. 떼쓰고. 아, 요 녀석 이럴 나이가 됐구나. 이제 훈련을 시켜야겠다. 제가 그 즉시 선물을 사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까워서? 네, 뭐 돈도 좀 아깝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문제가 뭐예요? 아이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하고 훈련시킨 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자리에서는 안 사준다. 네가 생일 때까지든지 뭐 착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걸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집 둘째가 태어났고요. 아이가 좀 충격 속에 좀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큰아이를 데리고 그 토이자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유아용품을 몇 가지 고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큰아이는 아빠 나 보고 싶은 거 볼게요 그러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장난감 코너 가서 이것저것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 갈 시간이다 동현아 나와라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뭘 하나를 다 이렇게 뒤에다 뒤짐지고 옵니다. 뭘까요? 예, 네, 제가 얼핏 봤는데 그 뭐였냐면 그때 아이가 닌자 거북이 막 좋아할 때였어요. 닌자 털을. 그래서 그 색칠 공부책이었는데 그거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뒤에다 싹 감추고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거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 사주셔도 돼요. 근데 이 안 사주셔도 돼요라는 말이요, 제 마음을 확 후볐어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제일 먼저 탁 드는 생각이, 얘가 동생 생겨서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데, 제가 마음이 좀 아파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동현아, 너 이거 갖고 싶어? 말해봐. 그따. 아빠 이거 사줄까? 정말? 제가 그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예, 제가 그 제 원칙을 어기고 그날 그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교회 뒷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을 느꼈어요. 예, 너, 네 아들이 너에게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니? 그 다음에 말씀을 이으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큰아들이 나옵니다. 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예수님의 관심이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한테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두 번째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막 신란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왜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가까이 지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아들의 비유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 듣는 사람들, 예수님이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큰아들 쪽이었어요. 자, 이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를 마음에 둘 수 없어서 떠나버렸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나만은 있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현상들에 대한 좋은 힌트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뭐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큰아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몇 가지 그 어떤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노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어느 때 나오는지 아세요? 자신의 어떤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그게 어떤 건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함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그 몽골에 있었을 때 대사관 네, 그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대사님서부터 모든 그 일행들이 이제 거기 그 이제 뭐 영사분들이 쭉 한꺼번에 이렇게 다 교체된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의 학생들을 보내는 문제로 좀 비자 관계 좀 협조 요청할 일도 있고, 그래서 관계를 그 세우는 차원에서 한 번은 그 대서관을 방문을 했어요. 또 한번 찾아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이제 그 질문을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보니까 몽골에 대학교가 되게 많은데 제대로 된 대학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뭐 교수라고 그러고 뭐 누구는 총장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제대로 검증된 기관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몽골 쪽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참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헌신적으로 와서 여기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의 그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누가 뭐 좋다 이런 말은 본인 입으로 해가지고는 소용없죠. 그게 뭐 누가 잘생겼다, 뭐 똑똑하다, 뭐 공부 잘한다 이런 거는 남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시는구나. 이제 뭐 다른 말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화가 평행선이길래 이제 또 그러고 시계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좀 그
산한 바람, 이렇게 묘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힘든 건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느낌 아세요? 예.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쫙 오는데, 그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니? 어. 그래서 좀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던졌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외처럼 다가왔어요. 예, 너를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갖다 놓은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깨어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네, 향유 옥합이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간 건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깨어져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제가 그 지적이 임했을 때요, 와!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깨어지는 옥합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울었어요. 깨어지면 아파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피어나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미묘한 분노들 있죠? 큰아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두 번째, 이 큰아들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정죄하는 모습이 있죠. 당신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당신의 이 아들이. 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이 녀석은 당신 책임입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저지먼트는 뭐냐면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 책임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너 때문이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당신 때문이야. 자,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죄하는 손길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요, 다 초토화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초토화가 됩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시기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뒤돌아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정의로운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분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다 썩었어, 다 뒤집어 퍼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분별은요, 판단하고 다른 겁니다. 디썬먼트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 판단은 선악과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분별은 뭐냐면요,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럴 때 영어 성경에 그걸 디썬먼트라고 합니다. discerning heart. 그건 뭐냐면요, 마음으로 상대를 품으면서 그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제가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몽골에 그 뭐 단기팀이 왔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허리를 너무 못 쓰고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때 받았던 마음이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판단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엉엉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게 됐는데 한쪽 그룹에 대한 원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 근데 그 사람들 용서 못해요. 전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나 아니면 정죄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저분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 큰아들의 모습 가운데 또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품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가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에 대학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특별히 첫 달 월급도 바치고 11조 꼬박꼬박 할 테니까 좋은 직장 연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질 거니까 천국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자,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요, 실은 거래를 강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종교성 가운데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신적인 존재와의 거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어떤 하늘을 감동시켜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삼신할머니한테 아들 점지해달라고 막 그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비는 이유가 뭘까요? 삼신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삼신할머니 제발 나와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건가요? 내가 너와 같이 있어줄까? 부담스럽습니다. 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왠지 아세요? 불편하니까. 무슬림들도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요, 뭐 이렇게 모스크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것 같죠? 멀리 있고 싶어 해요. 그 주변은 집값이 확 떨어져요. 무당 불러서 구타는 사람이 무당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그런 거죠? 무당이 부리는 귀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슬람에서도요, 대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살 특공대들 보면 저 사람들 어떤 신앙적인 열심은 대단해 이러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특공대 훈련시키는 교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당신이 신을 위해서 봉사하면 대가가 있다. 꾸란에 있는 구절이 어떤 게 있냐면, 자,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은 사람은, 근데 미안하게도 여자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주로 남자에 대한 보상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파라다이스로 불려 올라가는데, 그때 이 사람을 누가 맞이하느냐면 아리따운 여자 요정, 40명의 아리따운 여자 요정들이 다 그를 모시고 파라다이스로 가서 아름다운 음악과 춤과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고 위로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죠. 이생에 노총각으로 살 바에는 한 건 하고 보장된 그 내세를 얻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제가 이슬람 사회 속에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그 사회에 있는 결핍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그분은 두렵고 그 노엽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분을 믿어요. 포도원, 근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피폐하면 피폐할수록 더 내 안에서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쥐어짜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포도원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에서 농부가 있었는데 아침에 사람들 데려오고 또 중간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마지막에 거의 일 끝날 무렵에 또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품삯을 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처음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날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아, 더 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들 요만큼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자기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화가 납니다. 뭐야 이거? 당신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의 말이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너희가 나를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자, 포도원 농부는요, 관심이 그날 일당을 못 받고 돌아가서 굶고 있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한 거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먹을 걸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중요한 대가가 있어요. 그건 겨우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마음씨 좋고 너그러운 농부와 함께 일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에요. 우리의 최대의 보상은요, 우리의 봉사의 최대의 보상은 그분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혹시 큰아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누군가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큰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결핍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앞에 비유에 나왔던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예요. 또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들이 간절히 기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 명의 아들, 셋째 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 셋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떠난 둘째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둘째를 찾아 나설게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다, 아니면 형이 돌아온다, 이거는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째가 왜 둘째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냐면, 자,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이거는 복권되는 걸 말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남은 재산 중에 또 3분의 1이 그 친구 몫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나 이거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누군가
내 가정에 누군가를 또 드리는 일은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기 낳기 싫으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들이 갖는 가장 큰 아픔과 도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 가정보다는 불교 가정에서 더 많이 아이를 입양을 원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 가정에 가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얘를 키우려고 했었지만 얘가 그 가정에 가면 얘는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얘에게 필요한 건 가정인데 매일 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아버지, 내가 유산을 적게 가져도 좋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더 많아지길 원해요. 내 교회가 더 가득 차길 원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어요? 셋째 아들은요,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잃어버린 둘째 사이에 서는 아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딱 25분에 마치도록 노력할게요. 예. 자, 한 번은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뺏긴다는 생각에 힘들었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에서 거의 두 달 반 정도를 그 수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요양하고 치료받고 하는 과정 동안에 엄마 혼자서 이제 아이를 핸들링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서 유명한 아이가 돼버렸더라고요. 말 안 듣고 떼쓰는. 예. 네. 얘를 좀 지도해봐야겠다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한 번은 혼내줘야겠다. 아빠가 없는 동안에 얘가 혼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혼내는 거야. 그냥 궁둥장 몇 대 때리고 뭐 어디 잠깐 세워놓고 뭐 이런 거였는데, 얘가 한번 되게 혼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결국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떼쓰고 울고 막 그 집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날 좀 아이한테 강하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다 안 통해서, 너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밖에 내보내는 거. 뭔가 엄마 아빠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굉장히 애착이 강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내놓고 문 닫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한번 너 좀 반성하고 있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문 닫아! 그러면서 막 문을 쾅쾅 치는데, 저기 길 건너편에 사는 선교사님 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연이 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저 애기 울음소리 하연이 소리예요? 뭔 일 났어요? 예, 지금 잡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고서는 뭐, 온 아파트가 다 알아도 뭐, 끄떡 없어 그러고 그냥 뭐, 근데 얘가 울고불고 막 하더니 밖에 세워놓은 자전거 없고, 그 다음에 신발 들어 던지고 막 난장판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문 열고 보고서는, 너 이 녀석 안 돼, 그럼 문을 탁 닫으려고 했어요. 막 얘가 울면서 막 그 들어갈래 그러고, 아빠 미워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애를 들여보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마냥 거기서 울고 이렇게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지치게 내버려 둘 것이냐?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희 큰아이가 방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빠, 하연이가 이렇게 우는 거는 아빠의 사랑이 다 막내한테 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얘가 셋째를 보면서 야 인마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물 잘했다고 그래. 그래서 빨리 너 빌어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그때 울면서 아빠 미안해요. 그 큰애하고 셋째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저도 거기서 그 보면서 같이 울고 셋째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셋째가 그 전까지는 형에 대해서 시큰둥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형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부터는요 형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그윽해요. 너무 그윽해. 그러고요. 아, 형아는 참 멋있어 란 말을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중보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눈빛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향해서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호세아서에 보니까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돈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 나간 여인, 그냥 가서 그냥 드립다 패도 못마땅한데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그 집 나가고 방탕하고 바람 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성경에 보면 타일러서 옛날 성경엔 개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굉장히 유교적인 표현이에요. 타일러서 내가 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나 인도네시아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유혹하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딴 사람을 사귀고 바람이 났다. 그 사실을 숨기면서 이중 플레이를 한다. 그럼 여러분 가서 그 사람 어떻게 대하고 싶어요? 드립덥 해주고 싶죠?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유혹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매력으로 그를 유혹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 남자친구한테 가서 아양 떨고 싶어요? 아주 멋있게 입고서는 아 나의 진짜 매력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가서 막 이렇게 막 그 잘해주고 싶어요? 그 따뜻함을 충분히 표현해주고 싶으세요?
이것이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누군가를, 오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같이 눈을 감읍시다. 이 가운데 혹시 둘째 아들은 없습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아버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나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예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하지만 실은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실은 불편해요. 내게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돼요. 아니, 불편해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좀 내버려둬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간섭하시면 부담스러워요. 자꾸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이 가운데 첫째 아들은 없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나아.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려고 하고 더 예배도 열심히 내고 교회에서도 더 많이 봉사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계속 꼬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쟁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자존감에 대한 그 미묘한 어떤 그런 집착들, 큰아들의 문제는 자기 의에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도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봉사에 대한 대가만을 원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분의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아들, 셋째 아들로 자원할 예수님을 닮은 그 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내가 좀 포기할게요. 내가 유산을 적게 받아도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의 어머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동생, 내 가족의 일원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중보자가 되길 원해요.
내가 말썽 피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중간에 서기 원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아버지께서 이 시간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게 안기지 않겠니?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 하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핍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결핍입니다. 내가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내게 더 큰 갈증을 주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더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더 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당신을 특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 주님, 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지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가 더 이상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되는 삶을 주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의,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이 시간에 주님 건드려 주십시오. 주님, 그것이 그냥 숨어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더 이상 숨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십시오. 뒤집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셋째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어떠한 희생을 치를지라도 내가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마음을 누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도전하여 주십시오. 도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지 않을까? 또 왜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제가 그 이유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모세가 인생 후반부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을 꿈꾸며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지도하며 어려움을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전진해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한 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요단강 건너서 저 동쪽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왜? 모세는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도록 그렇게 중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 그 뜻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꿔주신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발 저 동편 땅 발바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모세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구해봅니다. 이 구하는 자세는 제가 볼 때 바른 자세예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입에서 외치던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자, 누가 한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너 이 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리 안 하실지라도 그거를 이렇게 뭐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자, 그 찬양을 이렇게 아내가 즐겨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아하, 그때 내가 그리 아니하셔도 좋아요 라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실은 한 번도 진지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군요. 자, 아내가 맏딸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시키시면 아, 예, 너 그 동생들 위해서 양보해라 라든가 야, 우리 여력이 안 되니까 너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차마 그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네 하고 말았답니다. 이 맏딸 컴플렉스예요. 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는 착한 딸이 돼야 돼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곡히 구해본 기억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제가 이 모세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제가 LA에 갔었을 때 어느 한 여성 성도분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작은 모임에 갔을 때 그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교사님, 실은요 저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 책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더 내려놓음 책도 읽었는데 여전히 속에서 화가 솟았어요. 자, 이 분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였냐? 당신 가정에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딸 고쳐주세요 하면서 교회를 찾게 됐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됐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딸이 틀림없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들 기도 가운데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나아지는 듯 하던 어느 시점에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네?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셨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터에 남들이 위로한다고 내려놓은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아니 이 선교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요 좀 착시현상인 것이 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막으시고 듣지 않으신 것들도 있었죠. 하지만 책이라고 하는 짧은 공간 안에 여러 내용이 담기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일들이 기록되다 보니까 이제 착시현상이죠. 그런 삶의 연속, 막 그 뭔가 뭐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삶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답니다. 왜 차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놀랍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 일로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그 일로는 구하지도 말아라. 아니 40년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따라온 그 뭐랄까 수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그 내용을 모멸차게 딱 거절하시는 모습. 하나님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렇죠? 네.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첫 번째로 이해했냐면, 너희 연고로, 너희들 때문에. 자,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못됐기 때문에 나도 같이 엮여 들어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 가데스 바데아 광야 근처에 갔을 때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 또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도 몇 번 그러더니 이제 광야 생활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또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속이 탔어요. 야, 이 목이 고든 백성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분노하는 모습으로 반석을 땅땅땅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계시됐느냐? 모세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독대할 때, 뒤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계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피 흘림과 죽임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세 너 여기까지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은요, 그 훨씬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결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것도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 12를 보내죠. 그 중에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 보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 불평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겠다. 너희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 이미 광야 생활 초기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모세가 이런 희생을 감내해야 됐을까?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신약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신약의 세계에 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랑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 가운데 준비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레드시죠. 저에게 홍해를 건너는 일,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 죄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이었고 또 광야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을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실제로 소유케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와 예표를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신명기에서 또 말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췄던 모세를 두고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이 큰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장 큰 선지자란 이야기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죠? 네? 아세요?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목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목 잘리기 직전의 순간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풀려난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 잘린 것 같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고요, 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그 더위를 참아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혹시나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칼 든 망나니가 와서 그 사람의 목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칼이 두동강 날 거야? 내 목은 멀쩡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이 아마 그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이 정말 황당하다 싶은 사건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수능 이전까지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했는데 수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첫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은 뭐죠? 근데 왜 나만? 그죠? 딴 사람들 성적 나온 거하고 비교해보고 그런데 왜 나만? 그죠? 그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면 결국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선상에 계실 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시편 구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요, 예수님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고요, 또 모세의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과 모세가 거기에서 멈춰야 됐느냐면 그들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거기서 멈춰야 되고 세례 요한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사역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2007년에 그 하나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1907년의 부흥을 우리에게 이번 해에 주십시오 하고 대규모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막 그 어디 큰 운동장에서도 모이고 그랬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답을 주신 듯 했어요.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프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샘물교회 팀들이 그 탈레반에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생각하니까 몽골에 단기 선교 오는 그 똘망똘망한 젊은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견디질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호주에서 집회할 때였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문득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결말대로 결말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 왜?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일해주시는 것 같이 좀 어떤 좋은 간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요 늘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요
거쳐가야 될 관문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들이 막 나에게 몰아닥쳐와요.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저희 몽골에서도요, 한 청년이 그 툭수라고 하는 좀 그 제가 이렇게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잘 양육하려고 했던 청년이었는데, 그 또한 거기 교회 온 지 한 6개월 된 자매를 만났어요. 철몽이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제 결혼한 지 한 일주일 됐을 때였는데, 그 자매의 부모님 쪽 저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급하게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지방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불길했어요. 느낌이 안 좋다. 왜 그러지?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강도를 만났는데 온몸에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갓 결혼한 그들에게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그 집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버스에서 특수가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지방에 도착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는 장례식장에 참석도 못하고 그 병원에, 거긴 거의 수감 수준입니다. 몽골의 병원은 이렇게 창살로 면회하고 뭐 그래요. 창살 사이로 거의 수감되듯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날 장인 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네가 교회 다니는 녀석이라 그래서 못마땅했는데 너는 정말 쓸데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아내도 잃고 내게 남은 소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 내 딸을 너 같은 녀석한테 주고 싶지가 않은데 너 이 결혼 취소하고 그냥 내 딸하고 헤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특수가 굉장히 낙담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어느 날 그 병실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특수에게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뭘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이게 성경이란 책입니다. 재밌나 보죠? 재밌어요. 저 좀 빌려가서 읽을 수 있어요? 저 할 일이 없는데? 가서 읽어도 좋은데요. 뭐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청년들이 읽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책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책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병실에서 세 청년이 모여서 소리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 성경 왜 안 돌려줘요? 그랬더니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다음 얘기가 궁금하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궁금한 점이 좀 많다고 그러면서 특수에게 그 자기들이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다가 이제 특수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더 빌려주기로 하고 특수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확 좋았다가 갑자기 또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보니까 암담해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저보고 이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고 그러면 제가 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병원에 집어넣어서 내 아픔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특수가 그 부분을 해결을 못했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특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답을 줄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예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겠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하나님과 내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고생하고 있지. 욥은 생각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이유 중에 다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욥한테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욥에게 보호막을 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잘되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둬가 버리시면 욥은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I don't think so.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아니, 나는 욥을 믿어. 내가 그 보호막을 다 걷어갈지라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욥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게 그것입니다. 자, 제가 또 특수에게 얘기했습니다. 특수야, 그런데 욥이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주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뒤통수 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박국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고요. 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네가 천지창조 때 내 옆에 있어 봤니? 너 악어를 이렇게 뭐 그 버드나무 가지로 해서 줄 해서 코에 꿰가지고 낚시해서 올릴 수 있겠니? 무슨 질문이에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니? 너 내가 아는 걸 알 수 있겠니? 여러분,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무한대죠. 무한대를 만으로 나누면? 억으로 나누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의 의도를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욥에게 계시해 보여주셨을 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욥의 질문이 답을 얻습니다. 욥의 질문이 답을 얻은 것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된 우리 청년들 이야기. 결국 두 명이 생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다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치유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지만 여전히 치유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는 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니? 왜 죽음을 말씀하실까 몰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죠? 부흥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부흥이에요? 교회가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는 겁니까? 예배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막 펑펑 눈물을 터뜨리고 울고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것도 부흥의 한 현상이지만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건 내가 죽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형태의 부흥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탈레반에 의해서 풀려났던 많은 지체들이 비밀리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모여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분인데 자신의 후반 인생을 전부 아프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의 아들이 의사로서 아프간에서 팀을 이끌고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와 그 아들이 그 팀을 이끌고 어느 벽지 마을에 가서 의료를 베풀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한 첩자가 탈레반에게 밀고 하는 바람에 탈레반 조직원들이 그 계곡 밑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는 팀원들을 전부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 할머니만 몸이 불편해서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생명은 건졌고 죽은 아들의 시체를 대면해야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프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청년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 포로 생활 시간 동안에 너무 괴롭고 두려웠답니다. 무서웠대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답니다. 작은 공간 속에 젊은 남녀 청년을 모아놨는데 문제는 대소변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여성 자매들 경우는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보는 것이 너무 치욕스럽고 차라리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변을 보면 그 작은 관으로 그걸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손가락, 손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그 모든 일이 그 당시에는 죽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평생 아프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감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러시아를 여러 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베리아 지역에 교육부라든가 학교하고 관계할 일들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 번은 치타 지역에 한 교회에 머물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거기서 그 통역과 담임 목사님 비서 역할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틀을 묵게 됐는데, 첫날 오후에 이제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저 셀베이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뜨겁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그 주변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그 기도 모임에 가서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묻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제게 들렸습니다. 한 그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리즘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교도소를 다니면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느 교도소도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문을 닫아놨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도소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감옥에는 죄수들로 넘치고 내보내면 또 들어오는데 도대체 방법이 안 보인다, 그래 당신들이라도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하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근데 그 교도소가 어떤 교도소였냐, 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그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죄수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이 교도소 출신입니다. 내 방번호 몇 번이고 내 죄수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합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날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소들이 그 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또 한 사역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갱생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 자신이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바뀝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너 그 비밀이 뭔지 아니? 그 비밀이 뭔지 아니? 주님의 말씀이
그 아픔 가운데 사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다. 제가 다음 날 그 출장 갔다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대면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 시간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물어야 될 걸 물어야 됩니다. 그때 저는요,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아,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배워야 될 것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은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벨로루시 출신인데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사역도 잘 안 됐지만 그 기후가 너무 싫었대요. 벨로루시 온화한 기후에 있다가 그 시베리아의 그 추운 겨울 속에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문화란 것이 없으니까 왠지 사람이 메마르고 지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는 나랑 너무 안 맞아. 참 힘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의 큰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교인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시체로 발견된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던 어느 날 그 지역의 경찰 고위 간부가 찾아왔습니다. 당신 더 이상 뒷조사하면 교회에 날려버릴 거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서 내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하고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그 가족의 일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예, 너에게 내가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겠다. 너와 너희 교인들이 이 치타 지역 전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까지 나아가게 해라. 거기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서 집회할 때 그 지역에 있는 1.5세와 2세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제게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집회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보다 아파봤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 장점 때문이 아니란다. 너희에게는 너희 부모 세대로부터 전이된 아픔이 있어. 비주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픔이 배어 있단다. 영어도 못하면서 이국 땅에서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졌던 온갖 서름이 다 너희들에게 전이돼 있어. 하나님은 너희의 장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여러분의 아픔 이면에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때 마음 아팠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도록 내버려 두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활할 터전은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더 어두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고 그것이 때로는 핍박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간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겠네. 얘기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모세가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땅을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꿈이 있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아픔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모세가 원했던 타이밍에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더 아름답고 놀라운 방법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을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고쳐주지 않으실 거라는 예감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참 버겁고 힘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책임감 때문에 참 버거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 그 아픔을 낭비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제가 그 아픔에서부터 회복되는 순간 잠시 잠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힘들었냐면 몸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몸이 나아가는 것에 주목을 하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맞추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4명 가운데 묻어있던 몇 가지 질문들을 느낍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었는데 나를 주목이나 하고 계세요? 내 얘기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내게 관심 있으신 거 맞아요? 버림받았던 것 같은 느낌. 그 가운데 왜 나만? 그렇게 질문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척 묻어놨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질문들을요 오늘 좀 꺼내보세요. 터트려보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묻어놨던 그것들 풀어놓으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많이 아팠지? 지금 많이 아프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나도 아프거든. 그리고 내가 그 아픔을 경험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를 위로할 자격이 있단다.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 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동일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아픔 배후에 사명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특별한 사명이 있어. 네가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내게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너의 장점만이 아니라 네가 정말 버리고 싶은 그것까지도 내가 아름답게 사용하길 원해.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외치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묻어놓았다 그 질문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러셔야 돼요? 언제까지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나도 멋있게 잘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정말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감사하단 말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내 약한 부분, 내 약점들, 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언젠간 이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내 약점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사명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먼저 1절하고 2절 읽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끝까지 못 넘어가고 이렇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파푸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을 좀 위로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블락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교제해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날 끝까지 못 읽었어요. 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이게 또 고통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이요. 이 구절에 부딪힐 때 오는 어떤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내려놓음이나 더 내려놓음 책에서 이렇게 쓴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거라는 인상을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그 압축적으로 많은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반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착시현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곤 합니다. 네. 근데 저나 그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더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좀 선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내가 일하기도 전에 미리 앞서서 일해 주시고, 내가 갈 길 이전에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경험이 있으시죠? 예, 고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긴급한 시간에 급박하게 달려가는 가운데서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파킹까지도 미리 예비되는 경우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주 신비하다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날씨를 책임지시기도 하고요. 우리 그 파푸아 선교사님이 그 깡기메라고 하는 아주 외딴 마을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땅끝입니다. 예. 거기는 지금도 벌거벗고 사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그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다니족 마을 중에 깡기메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무슨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식구들 밥을 먹여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검은 구름이 싹 끼니까 비가 올려나 보다. 어떡하지? 마음이 급박했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 밥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비 오면 이거 다 파장인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추장 부인이 당신 왜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비 올까봐 걱정한다고 그랬더니 그 추장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걱정 마세요. 아니, 애들이 밥 먹는데 거기다가 비를 뿌릴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날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한테 탁 하고 도전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정말 비가 안 왔어요. 예. 네. 그래서 잘, 식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 그리고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 근데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빠가, 자식이 밥 먹는데 밥그릇을 내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또 있기는 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예, 우리 숙제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가 이제 우리 사무실을 덮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역자들도 받고 그래서 이제 팀이 구축이 되면서 인원이 많아지니까 여기 한번 뒤져보자 하고 뒤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건수 하나 걸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뇌물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걸렸냐면 뭐 이것저것 뒤지다가 우리 사역자 중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이제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벌금을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게 원래는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00만 원만 나한테 주고 끝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는 정직을 가르치러 왔는데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들 추방되든지 부금되든지 벌금을 왕창 두들겨 맞든지 각오하라고 그러고 여권을 뺏어갖고 갔어요. 네. 딴 데서는 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객기불이냐. 네, 벌금 그냥 그 좀 뒤에 좀만 찔러주면 편할 거를 앞으로 계속 걸리고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 좀 주변에서 볼 때는 요즘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참 좀 너무 객기부리는 것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뭐, 믿음대로 해라. 예, 그러고 말았는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가서, 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근데 벌금은 낼 수 있어도 찔러 주는 돈은 못 낸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진해서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그냥 벌 받으러 들어온 경우는 처음이었대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식사하면서 이미그레이션 사람들하고 아주 친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후에도 어떤 분들이 대신 돈을 내주겠다 하고 막 찾아오고 막 그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 막 접촉하고 이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원칙을 사수하기로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뭐냐면 뭐 그렇게 해서 추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 일하라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유한 마음으로 그만두면 되는 거겠다 싶은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꼭 이렇게 가야만 돼 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걸 고수할 때는요 기도하고 나서도 불편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더라고요. 네. 자, 소명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네, 고통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편안한 길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사명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는 상고가 따릅니다. 고통이 주어져요. 예. 그냥 이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아기만 쑥 날 수 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 낳는 일은 소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소명에는 대가가 지불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했던 부분들 가운데 이제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수술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뭐 직감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언젠가 한 번은 좀 아픈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하중 장로님하고 제가 샌디에고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요청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을 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러고서는 바로 이제 호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 편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 봐요? 네, 떠나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몽골 사역 정리하라는 말씀에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네요. 아, 예, 새로운 곳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기도 편지를 주시는데 그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처음에는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다면 있을 거다지.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라. 뭐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어려움이
아픔이 있겠지만 내가 그걸 잘 넘어가게 해줄 게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 걸 내가 다 막아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게 또 아니고요. 예.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을 건데 근데 네가 그거를 또 잘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그러면요. 네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뭐 뱀한테 물려도 네가 멀쩡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전진 전진 또 전진. 예. 피곤해도 아파도 계속 전진.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뭐 다 맡아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멋있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신경 쓰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요 제가 그 과정 가운데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겠구나. 근데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이제 걸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췌장에 이제 혹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 있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던 중에 아무래도 이거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오는 응답이 뭐였냐면, 기꺼이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술을 안 받는 게 맞지 않아요? 알아서 이렇게 싹,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수술을 받아라.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수술을 받으면 의사의 손이 함께 하는 거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네. 하나님의 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치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실은요, 제가, 치유기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병고침의 은사들을 주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예. 그때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아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치가 된 그런 분들 이야기를, 제가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들 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전해 이렇게 듣게 됩니다. 실은 이제 그 제 췌장 수술 놓고 우리 손장로님도 한번 만났을 때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데요. 근데 모든 그 아픔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에게 이제 주셨던 도전은 이 수술 과정 가운데서 이 과정을 낭비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수술을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어디서 받을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췌장을 절개하라는 거예요. 예, 3분의 2 정도를 이제 떼버리는데 그럼 이제 비장이라는 데도 드러내야 돼요. 많이 드러내게 되면요 이제 외국 살면서 면역 문제가 생겨요. 면역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이렇게 짐이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현대아산병원이 또 수술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쪽 수술을 잘한다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생각난 분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인데 박관태 선생님이란 분이 현대 아산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제일 많이 수술한 부위가 췌장이래요. 예, 현대 아산병원에서 제일 많이 수술했는데 지금 고대병원으로 옮겼다고 거기로 한번 와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복강경 수술만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제가 거기 가서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그분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절개하는 거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선교사님의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하면 췌장을 최대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될지 모르지만 그 혹만 한번 제거해 보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관을 다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모험을 해보고 싶다고 나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시면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이분이 그 몽골 사역 마치고서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 때 말씀하신 게 이건가 보다. 아무래도 수술 이분한테 받는 게 맞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날짜 잡고 한 1년 2개월 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말끔하게 잘 끝났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달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막 폐렴이 걸리고 이름 모를 열병에 시달리고. 그런데 급기야는 보통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답니다. 수술 직후에 관이 터지는 경우는 있어도 한 두 주 정도 지난 다음에 관이 새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통은 임상 경험 있는 분들이 그런 예가 있냐고 할 정도로 근데 관이 결국은 샜어요. 관이 이렇게 새서 터져 나왔는데 이제 대형 사고가 된 겁니다. 예, 췌장액이 한번 새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내장 장기를 다 녹여버립니다. 워낙 산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물면 좋은데 아물지 못하면 이제 평생 관을 꽂고 살아야 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아물 수 있는 확률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 30%래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런 어려운 얘기를 다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수술하셨던 분이 이제 그 CBS C스토리라는 데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 수술했던 얘기를 한 1/3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몽골 가게 된 계기하고 수술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만지시는 시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췌장암이 재발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IT에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심장병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의사로서 정말 그 스킬 있는 의사로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손꼽는 그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삶 가운데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 봉착하는 시간이 그분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거 내장이 굳어버리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할까? 그러면 이제 복개하고 대형 수술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인데 그 수술로 갈까?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잠깐 그냥 하나님께 맡겨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의사도 그렇고 뭐 환자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금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 의사 선생님도 매일 회진 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다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은 수술 경험이 있는데요.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는 이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실은 제가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우리 그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통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부딪힌 겁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될지 기약을 모르는 가운데 기다리는 거는요, 그거는 좀 독특한, 그것도 이제 내 몸을 담보로, 예,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꺾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시간들은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 서운함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예. 믿음의 용사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아, 일단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요. 저는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습니다. 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의지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아내는 정반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네. 아내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명자는 먼저 데려가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인도네시아 사역을 맡기시는 게 분명하다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장기 일체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 못합니다. 예. 네. 네. 그 뭐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인도네시아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그 적어도 사명자는 데려가시지 않는 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맞아요? 네? 두 명의 그 소위 믿음의 용사가 다른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는 남편을 걸고 하나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기도인 것 같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선택의 문제일까요? 근데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남아요.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요, 그 다윗의 그 원색적인 기도와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을 그냥 짓밟아주세요. 가장 좀 이렇게 원초적인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그 다윗의 그 절절한 심정이 저한테 딱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퍽 터져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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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요, 제 아내는요, 믿음의 기도. 아, 하나님, 의인은 데려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명자를 데려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런데 혹시나, 또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혹시나.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혹시나가 뭔지를 이제 하나님께 열어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난 뒤에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남아있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열어보였어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나 하나님이 기도 틀어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에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어떤 상태로 오든지 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느 방식이 맞아요? 네? 어느 방식이 맞아요? 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요, 사람마다 그 컨텍스트마다 기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마무리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귀결인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암 울었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치유해 주셨어요. 물론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근데요, 그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그 즉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제 몽골의 선교사로 다시 나가시게 됐어요. 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 고뇌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하나로 모아지게 됐고요. 또 깊이 있게 저를 다시 사랑하고 또 리더에 대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또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파트너로 같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이사회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여하길 원하셨어요. 사역에 이렇게 돕겠다는 마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정리시키시는 단초를 열어주셨어요. 실은 그 기간, 그 아픈 시간들이요. 저에게는 이제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뭐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넷째를 주심으로 해서 저희 힘을 한번 빼시고, 가정을 옮기시면서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로 옮기시면서 힘을 한번 빼시고 마지막으로 제 건강을 건드리시면서 또 힘을 완전히 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예, 너 여기서 네 건강은 별로 호전되는 것 같지 않고 네가 여기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그래도 반대의 벽은 너무 크고 높은 것 같고 네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고 네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역은 덤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 빼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주 잘 보여요. 저는요, 펀드레이징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이제 먹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요. 하나님,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뭘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과정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만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 하려고 하던 생각을 딱 멈췄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 건물을 짓기에 필요한 정도, 한 절반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지난 여름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툭툭툭툭 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쌓이니까 그걸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푸시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그 레이버, 이렇게 그 산고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산고가 곧 있겠구나.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크리스찬 아키텍트들과 연결이 돼서 한 30여 명 정도가 우리 인도네시아에 와서 두 주 반 동안 작업을 해주셨어요. 이 인건비로 따지면 한 5, 6억 정도 되는 비용인데 자비로 와서 그 다 작업을 해주셔서 굉장히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왔고요. 이제 첫 번째 건물이 이제 곧 이제 시작될 거고, 이 건물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으로 이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 교육을 이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걸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일주일 안에 이메일이 와요. 예,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데, 예, 포항공대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졸업한 사람이 이번에 2월에 졸업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연락이 와요. 어카운팅 쪽으로 누가 필요한데 굉장히 탁월한 아주 잘 준비된 분이 중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머릿속으로 필요를 느끼면요, 일주일 만에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이 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전에 힘 빼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내가 하려고 하던 노력을 접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난도 유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험한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험한 물도 없을 거고 불도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요, 야 너는 네 인생 가운데서 불을 만날 거야. 그리고 험한 물도 만날 거야. 네가 거기에서 놀래고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정말 부들부들 떨고 불에 그을려서 겁내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아주 매끄럽고 편안한 삶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삶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이후에 있을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있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위기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제거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그 손을 잠깐 놓으십니다.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을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친구들은 죄 졌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닌데 왜 고난을 받을까? 사단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너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내기해서 그래. 내기 장면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욥을 착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안전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걷어보면 아마 욥이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때 그 사단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don't think so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욥은 그 보호막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욥을 믿어. 그걸 내가 걷어낼지라도 여전히 욥은 나를 신뢰할 거야. 나는 그런 욥을 신뢰해. 실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탄한,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 같은 그런 평강을 누리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어려움의 고통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평소에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나 늘 자빠지고 깨지는 것 같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 가운데서 불을 지나는 순간이 있단다. 험한 물을 지나는 순간이 있단다. 근데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라. 그 뒤에 나의 돕는 손이 있단다. 너는 왜 이 고통 자체를 제거해 주지 않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단다. 너희 그 고통을 바로 제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네가 이 과정 가운데서 승리할 걸 신뢰한단다. 나를 믿으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나의 그 돕는 손길이 그 아픔 가운데서는 왠지 느껴지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의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계속 그렇게 걸어가 주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그 길 끝에서 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어 주님, 아 주님, 어 주님, 어 주님, 어 불시험 가운데서라도 물의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 장관이 아물고 나서부터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하고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하루빨리 나아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제가 더 많은 조바심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감사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잘못됐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관심이 병 낫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 목표가 낫는 것에 있으니까요. 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마다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표가 병 낫는 것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다운되면 다운될 때, 올라가면 올라갈 때, 그 어떤 때든지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초점이 당신을 경험하는 것, 당신을 누리는 것, 당신과 함께하는 추억을 쌓는 것, 그것에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불이라도, 험한 물이라도 나와 당신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당신을 향한 그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때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이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주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그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